앉은 자리에서 트름 대회 막 이런 거 하고 중국인이 옆에서 지나가 그럼 나보고 말을 걸어보고 자꾸 나 모르는데 남자가 없는 거 하미 안녕하세요. 저는 비즈니스 중국어과 김예은 유아교육과 김혜수다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배아저대학교 국제무역과 양진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전통조리과 김재경이라고 합니다. 안녕. 세무회계학과 19학번 김섬진이라고 해. 안녕. 나는 패션산업과 19학번 조민이라고 해. 여자라서 특별한 점? 맞아요. 일어난 지 한 10분 만에 바로 학교를 올 수 있다는 점? 맞아요. 저 양치도 안 하고 들고 양치 여기서 해요. 모자 쓰고 트레이닝복 입고. 지금은 화장을 했지만 평상시에는 이 얼굴이 아니거든요. 이 얼굴이 아니라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?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있어요. 애들이 앉은 자리에서 막 트름 대회 막 이런 거 하고. 아 여자애들이어서 상적 그런 거 되게 심하잖아요. 필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쳐다보면은 막 괜히 가리고 막 약간. 제일 단점. 하나, 둘, 셋. 남자가 남자. 없는 거. 그래서 되게 남자 지나가면 설레요, 좀. 아, 이거 있어. 그때 어떤 남자분 지나가셨는데. 왜 계시지? 맞아. 그럼 그렇게 들깨타게 되고. 남자가 없어. 맞아. 응, 그래서 진짜. 새내기 로망이 CC가 없지. 진짜 모두가 다 여자예요. 교수님도. 맞아, 맞아. 저는 1년 조기 입학을 한 케이스예요. 그래서 검정고시 점수로 대학교 조기 입학이 목표였기 때문에 여기로 오게 됐어요. 저는 일단 편리한 교통이 제일 1순위였어요. 1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셔틀이 있어서 셔틀 타고 한 3분이면 올라와서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일단 우리 과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무역과다 보니까 국제물류협회사 회장님이시거든. 학생들한테 관심도 있고 좀 아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. 우리 조리과 교수님들은 다 현장에서 있다 오신 분들이니까 현장 진짜 잘하신단 말이야. 그치. 강식당 봤어? 얼마 전에? 그치. 거기서 규현이 만들었던 그 피자 그 피자집이랑 연계해서 우리 실습도 지금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있단 말이지.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진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. 교수님들 중에 실제로 세무법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요즘에 상황이 어떤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. 저희도 그런 거 있어요. 약간 개인적으로 회사가 있으시고 이거를 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사무실로 찾아와, 사무실 찾아오면 내가 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용어를 쓰는지 이런 것도 막 알려주시고 장학금 제도가 있다 이러면 바로 알려주시고 저희가 중국어과는 그 교환학생이나 그 유학제도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 여름방학에도 친구들이 한 달간 갔다 왔는데 그거는 진짜 신청만 하면 무조건 갈 수 있는 거. 갔다 왔어요? 이번에 배화에서 갔다 왔다. 나는 안 가고 겨울방학 때 하는 거를 갈 생각이야. 과수석 해가지고 과타. 그래서 나 지금 과탑이랑 같이 앉아있네. 70%인가 80%인가? 진짜요? 그만큼 지원해주더라고. 그 장학금 하면 홍보대사죠? 아 맞아요. 나 진짜 있어. 뭐? 애 잘 키우겠다. 애 잘 키우겠다. 그리고 추석 이럴 때 가면 애 좀 봐라. 엄청 그러고. 동네 친구들이 같이 뭐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중국인이 옆에서 지나가. 그럼 나보고 말을 걸어보고 자꾸. 나도 모르는데. 니하 이러고 지나가고. 너 전 진짜 잘 붙이겠다. 막 명절 너 종이 진짜 잘하겠다 했는데 라면물 못 맞춰서 맨날 종이컵에 이렇게 보고 맞춘단 말이야 나는. 영어 잘하겠다 라고 하는데 못해. 못 만들어줘. 아 이 바지도 수선을 맡겨야 되는데 다들 야 너가 해 너 재봉태 배웠잖아 이런 식으로. 그 세무회계 오면 다 계산기 쓰거든. 그 교수님들 그쵸? 하는 얘기가 세무회계과 나오면은 나중에 뭐 암산 엄청 잘할 것 같고 그런데 점점 더 못해진대. 그죠. 엄청 다른 것도 다 계산기 쓰니까. 하이 후배들. 일단 우리 학교는 위치도 위치지만 학과 있는 친구들이랑 교수님들이 다 너무 친절하고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깔린 말 아니고 진짜 하는 말. 내가 학교에서 실습이나 그런 커리큘럼이 진짜 잘 돼 있어서 후회를 안 할 정도로 좋은 학교니까 많이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. 너희들도 후회 없는 학교 생활 보냈으면 좋겠어. 안녕. 안녕.